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졸업한 바로 모교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에서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뭐 달고나도 해먹고 뭐 100원짜리 게임도 해먹고 불량식품도 먹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건 바로 올챙이를 판매를 했었고, 또 햄스터, 또 심지어 문방구 소라게 이런 것들을 판매했던 거를 제가 입양을 해서 사서 집에서 길렀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앞에 나와서 문방구 앞에 가서 문방구 소라게를 한번 찾아보려고 왔는데, 어쨌거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와, 20몇 년 전에 여기서 운동이 하고 여기에서 볼로 여기 스탠드에 뻥 쳐서 타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기서 내가 놀았었는데 저기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이 놀고 있네요. 엄청 좋아졌고 여기 은행 거의 한 100년은 된 것 같아요. 와, 여기 분식점 아직도 있어요. 300원짜리 컵떡볶이 먹고 싶다. 근데 문방구가 요즘에 많이 사라졌네. 문방구가 안 보여. 이모님, 근데 혹시 여기 문방구 막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문방구가 안 보이네요. 문방구 여기 대일초 있죠? 대일초요? 네, 하나. 하나 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지금 문방구가 거의 사라져서 저는 문방구 하나 찾아가서 한번 소수문 좀 해보고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한번 양해 구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문방구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감스트다! 감스트 아니야! 유튜버! 유튜버야! 헌터빵이랑 같이 찍었는데! 문방구 감스트. 어디야? 저기 찍히는 문방구 어디에요? 저기 열렸어요? 네. 누구야? 뭐야? 이거 맞추는 사람 줄게!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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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얼굴 찍어주세요. 어? 저도 한번 얼굴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문구사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는 다른 초등학교인데 저희 바로 초등학교 근처여서 라이벌이고, 조금 예전에 엑스썸 알죠? 단체로. 아, 그럼 무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계시네. 와, 이건데. 사장님,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전에 막 소라게 이런 거 많이 팔았었잖아요. 소라게 올챙이. 소라게랑 올챙이 이런 거 팔았잖아요. 그거 요즘에 안 팔아요? 언제부터 안 팔았어요? 되게 오래됐죠. 너네 근데 그거 알아? 소라게 같은 거 판매하고 그러니? 아니요. 소라게 옛날에 그 저기 문방구에서 한번 팔았는데 이제 안 파는데요. 몇 년 전에? 커뮤니티가요? 1년 전, 2년 전? 네. 문방구 소라게 본 사람? 팬인데. 아 진짜? 고마워. 구독자입니다. 오케이. 야,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장님, 저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문방구 소라게 같은 것도 판매하세요? 뭐요? 소라게요, 소라게. 소라게? 소라게 뭔지 모르세요? 몰라요. 아, 그래요? 사장님! 이거 하나씩 가져가서 먹어요. 비록 라이벌 초등학교지만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다 받았니? 네. 이건 내 거. 안녕. 사진 찍어서 고맙습니다. 착하네, 착해. 여러분들, 예상은 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 좌우측이 원래는 다 문방구였어요. 심지어 지금 제가 지나가는 이곳도 문방구에서 대략 한 5~6개가 모여 있었는데, 요즘에 문방구가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라게를 하는 업체도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고,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스튜디오로 렛츠고. 와,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1,000원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돌아다녀도 문방구 소라게를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점에 와가지고 조금 입양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 많다. 이걸 러그 소라게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지금 완전 처음 태어나서 좀 작은 사이즈인 거죠 얘네가? 처음 태어나면 예. 네. 1년 동안 바닷물 속에 있어요. 아 네네. 1년 지나야 육지로 올라와요. 아, 그때는 쌀알만 해요. 쌀알만 하다가 이제 허물을 계속 벗으면서 커지는 거예요. 아,
이제 문방구 소라게에서는 딸기 소라게가 거의 안 들어가 있는데 딸기 소라게라 해서 이렇게 발색이 빨간 친구들 이쁜 아이들도 있고요. 우와 이게 특이하다. 와 이거 껍질 되게 독특하다. 약간 뭐 고동이나 소라 이런 거 같은데 와 특이하죠? 아 귀여워. 이런 매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를 이곳저곳 뒤졌지만 문방구가 정말 많이 없어졌고 겨우겨우 제가 사왔어요.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진짜 여러분들 이 스티커 붙여져 있었던 통에서 많이 입양을 해서 키웠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제가 추억을 살릴 겸 추억의 소라게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문방구 소라게에서 팔았던 그 소라게랑 똑같은 동일한 종이고요. 심지어 제가 일부러 크기 맞춰오려고 작은 소라게를 데려왔습니다. 이 통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한 통에 두 마리 들어있는 통이 있고 한 마리 들어있는 통이 있고 막 네다섯 마리 랜덤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러그 소라게라는 종인데요. 여기 없는 것 같지만 여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이제 소라나 고동이나 뭐 달팽이 등등등등 복종류나 어패류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죠. 얘네들은 크기가 좀 작은데 여러분들이 사육하다가 1년째 못 기르고 많이 죽이시는 분들도 있고 수명이 상당히 긴 종이라 하는 걸 오늘 제가 어떻게 사육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꿀팁과 정보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만 봐도 먹이는 야채, 밥, 과일, 물, 무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소라기는요 자연에서 가리는 거 없이 다 먹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실제로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풀도 먹고 야채도 먹고 심지어 동물의 사체 등등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종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연에서 이 친구들은 과연 어디에 살아서 살까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재작년에 바로 해외에 가서 소라게를 잡아본 적이 있고 심지어 푸르투 소라게라는 천연기념물 소라게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아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와 봐 줄래? 제가 보통은 더듬이로 지금 구분을 할까 생각하거든요. 자 나와 봐. 아이고 또 숨었어. 이 친구는 더듬이가 두 마디가 주황 색깔이 있어요. 푸르푸르시였으면은 최초였는데 이 친구가 푸르푸르 이 친구가 러그. 와 진짜 10cm까지 커는 게 맞나 봐요. 자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죠. 자연에는 굉장히 많은 소라게가 살아가고 심지어 딸기 소라게라든지 뭐 인도 소라게 코코넛 크래커처럼 생긴 친구도 있었고 몸이 보라 색깔 푸른 색깔로 생긴 푸르푸르 소라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소라게 종류가 열몇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소라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도 소라게랑 왜냐면 러그 소라게를 대표적으로 사육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있는 소라게들은 대략적인 수명은 30년 정도이고 보통 사육산으로는 10년 정도 짧게는 1년째 못해서 죽는 경우가 좀 다반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이 친구들이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바닥재 높이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탈피를 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분의 쉘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더 큰 소라 껍데기나 고동 껍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해수물인데요. 종류마다 해수의 의존도가 낮고 높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라게들은 해안가 근처에서 살아가면서 바닷물을 끊임없이 섭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수염을 준비해서 물을 타줘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제가 우리 소라게 친구들에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게들은 잡식성이라 있죠. 그래서 뭐 고양이 사료 뭐 열대어 사료 등등 다 먹지만 해수의 의존도가 있다 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젤리인데 소라게 젤리입니다. 이거를 필수로 먹이면 좋긴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이를 줘야 되는데 우선 이걸 주면 먹는 게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젤리를 주니까는 좀 눈치를 보면서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젤리를 먹지만 영양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먹이를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있어도 나오고 사람이 있어도 먹이를 먹고 그러는 친구들인데요.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사육 온도는 24에서 28도 정도로 좀 높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낮게 되면은 먹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도 동남아권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사는 인도 소라게 그 친구는 심지어
코코넛 크랩처럼 생겨서 주먹만큼까지도 커지는 소라게도 있고요. 그리고 온몸이 빨간 딸기 소라게. 사육 난이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해수 의존도가 높아서 조금 예민하다고 느껴질 뿐, 소라게 젤리라든지 해수염을 탄 해수를 챙겨주시면 사육이 원활합니다. 현재 이렇게 보통 문방구 소라게를 판매를 하지만 이곳에서 사육을 하면 바닥재도 낮고 파고 들어가서 탈피하는 습성이 있는 소라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큰 통에다가 바닥재를 높게 깔아주고 사육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수가 타져 있는 젤리를 주워도 좋고 물도 줘도 되지만 담수, 일반 수돗물이나 생수를 또 챙겨줘야 된다는 점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소라게가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 친구도 아마 조만간 있으면은 여분의 소라 껍데기를 넣어줘서 집을 옮겨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좀만 있으면 이 찌개들이 몸이 크다 보면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곧 교체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친구는 안전하게 잘 들어가 있죠. 이런 친구들은 꿈 더 도도되겠네요. 우리 문방구 소라게를 찾아도 찾아도 안 보여서 너무나도 슬프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방구 소라게가 실제로 판매되거나 그런 현장이 있으면 꼭꼭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꾸준하게 사육하면서 중간중간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자마자 친구들이 플레벌떡 파고 들어가네요. 실제로 자연에서 버러우를 많이 하고 야행성으로서 낮에 이렇게 불이 밝을 때는 활동을 잘 안 하지만 먹이가 부족할 때는 낮에도 나와서 먹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무튼 이런 소라게들이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마음이 훌쩍 갔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실제로 오키나와에 가서 소라게를 관찰하러 갔을 때 살아있는 병뚜껑 소라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병뚜껑 소라게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람들이 버리고 난 쓰레기 병뚜껑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라 고동보다 가볍고 튼튼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쓰레기 버려서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쓰레기 안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추억의 소라게를 찾다 결국엔 요번에도 연출을 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추억의 생물인 이 소라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을 조금이나마 상상을 했었다면 추억을 되새김질 한번 해봤다면 그걸 만족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문방구 소라게 본 사람? 아 진짜 고마워.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연에서 이 친구들은 과연 어디에 살아서 살까 정말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